국고를 낭비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뭐 의회에서 탄핵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당선자가 지금 이제 가장 하늘 높은 점으로 이렇게 올라서 있는 이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국방부도 납작업들이고 다 납작업들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용기 있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시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집무실 이전은 저는 임시 집무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시 집무실로 만들어야 돼요.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시 집무실이에요. 근데 임시 집무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써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내일아! 청와대 집무실을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면 서울시의 어떤 큰 현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산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와 오세훈 시장이 협의를 한다거나 또 오세훈 시장의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그 말이죠. 제가 저희 유튜버에서는 아니 오세훈 시장 뭐하냐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발표한 날 그 조감도 좀 이렇게 왜 좀 눈속임 조감도 들고 온 날 나 발표한 날 그날 오후에 오세훈 시장을 불러서 한 30분을 얘기했 보도에 나온 거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거는 조금 긴 시간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했 다고 나왔는데 네. 그 정도라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아, 오세훈 시장이 제가 정확하게 이 사람은 납작 엎드리는 눈치 행정가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윤석열 정권한테 지금 납작 엎드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네. 머리띠라도 두르고 네. 반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네. 서울시 현안을 납작 엎드려서 윤석열 당선자와 아무런 의견 어떤 결과도 없이 이렇게 옮긴다면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아껴두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 이유가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광역단체장입니다. 예, 예.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김진애가 법사위에서 했듯이 손 들고 손 들고 바람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깝깝하다 그러는 거는 납작 엎드렸다고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를 만나서 얘기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걸 서울 시민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납작 엎드리는 게 문제라는 건데 용산의 졸속 이전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지만 용산 이전 자체는 서울의 도시개발에는 완전히 악재입니다. 악재죠. 악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악재인 것이 용산 주민들은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도시개발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여태까지는 대통령실은 항상 청와대에 있는 거로 생각을 했고 또 용산은 용산공원이 있으면서 주변에 초고층의 고밀도 개발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난 20년간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은 이제 고도 제한 또 조망권의 문제 여러 가지 방공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 항공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재반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고서는 얘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서울시장이라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선자가 지금 이제 가장 하늘 높은 점으로 이렇게 올라서 있는 이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국방부도 납작업들이고 다 납작업들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용기 있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시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용산 이전은요. 집무실 이전은 저는 임시 집무실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임시 집무실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절대로 청와대에 못 들어가시겠다. 그다음에 하루도 못 주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건 뭐 할 수 없이 국민들도 저기 하고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도 예비비 300억을 허락을 해주고 이러는 판인데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시 집무실이에요. 근데 임시 집무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써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국고를 낭비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뭐 의회에서 탄핵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 지금 서울시 의회가 이런 것들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지금 민주당이 다 다수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상황이 딱 네. 때가 네. 지금 바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게 안정된 시기였으면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탄핵하자는 얘기도 탄핵하자는 네. 얘기까지는 나왔을 거예요. 서울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 용산이나 강남 사는 분들 뭐 심지어 용산 아파트 옥상에다 아파트. 아, 대공포를 설치해야 되고 뭐 네. 비행 금지 구역 등등 실질적으로 피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네 그것도 네. 굉장히 왜냐하면은 이제 고층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고도 제한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옥상에 올라가는 거라든가 왜냐 조망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왜냐 청와대를 이렇게 다 바라보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대통령은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드론. 앞으로 드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도시의 물류를 해결을 하는데 이게 드론 이 교통이 물류 트래픽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건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가 한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한강에는 뭐가 없잖아요. 예,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가 거기에 가운데 딱 앉게 되면은 이것도 걸리게 됩니다. 못 가지요 드론.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이런 거예요. 만약 그게 있으면 이제 뭐가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지 못하면은 뭐 마음대로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드론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지금 막 미래를 지금 갈가 완전히 서울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밝은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게 집무실 이전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래요. 아무튼 그 김진애 후보가 시장 되면은 집무실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임시 문재인 정부도 허락을 해준 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예. 이것이 영구화되지 않겠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법에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령 법제화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대통령이 있던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거나 아니면 국회가 있거나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만 그게 청와대냐 용산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 청와대를 실제로 대통령실을 용산에 확정을 한다면 여러 가지 법을 바꿔야 돼요. 가령 용산공원특별법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주변에 관련된 것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법을 바꾸고 예산을 쓰는 거는 행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확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청와대는 괜히 그 싫어하셔서 그렇지 청와대는 그 공간이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정말 블루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거든요. 예, 예. 정말 제가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블루하우스라고 코리아 블루하우스 코리아라고 치면은 약 10억 개가 떠요. 그 정도로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면은 블루하우스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우리의 상징 이거를 잘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기의 어떤 직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될 상황임에도 네. 납작 엎드려서 아무 소리도 안 오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용산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네. 오세훈 시장은 이번 10개월 동안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10년 전에 저질러놓은 실패들이 더 많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하나가 그 용산역 뒤에 공작창 부지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저, 예, 아시죠? 예, 자주. 근데 그거를 파산나게 만든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이걸 제가 18대 국회의원일 때 국감에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당시에 111층을 짓겠다라고 해서 주변에 사업을 자꾸 더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공공민간 합동사업을 만들었는데 그걸 너무 키우는 바람에 오세훈 시장이 그때 도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파산이 난 거예요. 그렇죠. 용산 개발이 무산됐죠. 무산됐는데 그때 정말 피눈물을 흘린 사람은 서부 이촌동 주민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강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면서 거기 아파트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 믿고 기다리다가 완전히 그냥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집값은 뭐 곤두박질 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런 프로젝트를 파산시킨 일이 꽤 많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 못 제가 오세훈 시장의 서울 그 시장들을 이렇게 뒤집어보면 아주 겉멋이 많이 든분 같아요. 강남광장이든지 한강 르네상스 해가지고 심지어 아파트 이름도 이상하게 다 뭐 현대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네. 바꿔놓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겉멋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예. 제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때도 제가 막 비판을 했는데 명품을 벗어라. 예. 뭐 저기 나 저쪽에 한강 건너는 데다는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 해가지고 네, 노들섬에다 짓겠다고 예, 노들섬에 네, 그 박원순 네, 시장이 네. 지금 다른 거 해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지어서 뭐 일부 특권층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네. 특권층을 위한 시정을 펼친 것으로 저는 기억뿐이 안 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전형적인 MB 황태자예요. 예, 예. 그러니까 MB가 쌓아둔 지적에다가 올라타서 그걸 가지고 황태자식으로 세습해서 황태자식으로 하는 이런 게 많았는데 그 제대로 된 모습을 제가 후보가 돼야지 제대로 밝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